워시규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비디오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진짜 저는 이 아티스트를 보면 음악이 진짜 좀 오묘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딱히 어렵습니다. 뭐라고 정의하기가 딱히 어려워요. 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, 예, 태국 힙합의 또 전설적인 래퍼 일슬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일슬릭의 최근 음악들을 들어보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일부러 업로드를 하지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는 성향의 음악들을 일슬릭이 자꾸 내놓고 있어가지고 힙합의 어떤 무드와는 좀 멀어진? 어떻게 보면 일슬릭은 힙합을 넘어서 이게 좀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곡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장르를 불문하고 지금 일슬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1월 15일에 올라온 피피타판? 이라고 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도 되게 오묘해요. 발라드 같기도 하고 힙합 같기도 하고 R&B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신비한 음악이에요. 저는 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일슬릭의 음악에서만 느낄 수가 있는데 일슬릭은 특이한 음악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? 전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가사는 되게 좋더라고요. 사랑하는 그녀에게 언제나 이렇게 좀 뭔가 그 박물관처럼 함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. 마치 뭐 그런 거죠. 사랑하는 그녀에게는 언제나 나무 같은 존재? 약간 그런 마음을 약간 표현하는 감성적인 곡인데 이 곡의 전개 방식을 또 들어보면 와 이건 뭘까 진짜. 랩도 있고 R&B도 있고 발라드도 있어서 전 진짜 좀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일단은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그냥 이 느낌 자체는 진짜 옛날 90년대 R&B 같기도 해요. 멜로디는 또 이제 태국 로컬 바이브가 있지. 어떻게 보면 일슬릭의 음악적인 무드가 이제는 힙합이 아닌 좀 다른 영역으로 가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그쵸? 뭔가 노래를 부를 때 약간 래퍼로서의 갖고 있던 기질이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. 뭐 랩에 약간 좀 노래를 부를 때도 약간 싱잉 랩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든가 이런 거지. Air Force One. 야 진짜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신비롭다.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처음 들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도 한때 이런 게 있었죠. 이제 팝 랩 음악들은 뭔가 발라드와 어떤 힙합의 어떤 그런 접목된 뭔가의 그런 곡들이 있긴 있었는데 발라드라고 생각하면 발라드 같기도 하고 R&B라고 생각하면 R&B 같기도 하고 힙합이라고 생각하면 힙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세 가지의 어떤 색깔을 잘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게 전 이런 바이브는 처음 느끼는 것 같아. 일슬릭은 제가 뭐 가사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잘 보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그 특유의 무드를 잡아가는 게 있어요. 그게 진짜 독특해요. 다른 가수들한테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무드가 있어. 자신만의. 충격적인 거는 벌스2예요.
와, 어떻게 이런 발라드 같은 멜로디에 이런 래핑을 할 수가 있지? 아이디어가 너무 특이하잖아. 어떻게 보면 옛날에 R. Kelly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R. Kelly가 이런 느낌으로 랩 싱잉을 되게 잘했잖아. 또 이젠 또 R&B 같아. 특이한 거는 일슬릭은 본인의 뮤직비디오에 본인의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. 언제나 뭔가 신비로움을 좀 유지하는 건지 뮤직비디오에서 전혀 안 보여주네, 자신의 모습을. 사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악이 너무 특이해서 좀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야, 진짜 이건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음악이다. 리듬은 또 올드스쿨 R&B야.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음악적 색깔을 만드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슬릭은 어떻게 보면은 유니크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정립한 천재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다른 태국 래퍼들처럼 뭐 이렇다 할 활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뮤직비디오 하나만 드랍하는데도 맨날 높은 조회수를 항상 언제나 기록하고 화제성도 언제나 최고였고, 참 그래서 보면 정말 신기한 아티스트예요. 과거에는 진짜 래퍼로서의 어떤 역량을 막 마음껏 뽐내다가 막 서서히 무드가 바뀌더니 막 발라드 같은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, 이제는 이 곡 같은 경우는 발라든지 R&B인지 힙합인지 뭔가 특정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걸 만들어냈어. 옛날 트램랩 같은 스타일로 막 랩을 하기도 한다라든가. 제가 이 곡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처음 들어봐요. 장르를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도 어려운 뭔가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. 일슬릭의 음악은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대를 하는 것 같아. 다른 래퍼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가지고 오니까 저도 항상 궁금해요. 일슬릭은 항상 뭘 가지고 올지. 이전에 나왔던 음악들이 뭐 일부는 좀 저희 채널의 성격과는 맞지가 않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를 고사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물음표만 생기는 거예요. 저한테는 태국 분들은 일슬릭을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아직도 일슬릭의 음악은 항상 좀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